오늘은 요청으로 간암 치료에 쓰이는 약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가들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약초들이 자생해 있는데, 만약 병이 있으면 그에 맞는 약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모든 만병의 원천은 약초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각종 암 관련 질병은 무턱대고 누가 좋다 해서 막연히 쓰기보다는 실제 검증된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잘 맞는지를 먼저 잘 파악하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 나무는 노관주나무로 간암 치료에 쓰이고 열매와 줄기를 주된 약으로 쓰고 산에 흔하게 자생해 있습니다. 간암은 장기간의 과음과 폭주로 인한 간경변증과 황달이 주 원인이 되는데 40에서 50대 이상에서 발생되면서 남자가 여자보다 4~5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초기 간암 환자들은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며 몸무게가 줄어들고 눈의 흰자 부위가 노랗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자꾸 피곤하고 빈혈 및 얼굴이 수척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에서 보고된 노관주나무 줄기에 함유된 정유성분은 간암세포에 대해서 80%에 육박하는 높은 생육자의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열매에서는 대부분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는데 이는 포도씨와 더불어 최고 55%까지 암세포를 사멸 및 축소시키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간암의 원인이 되는 간경화와 간염을 없애주었고 암세포로부터 면역력을 높이며 일찍 소멸시키는 작용으로 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관주 열매는 약성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는 여름이나 가을부터 나무를 툴툴 털어서 땅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주워서 약재로 쓰면 됩니다. 건조 방법은 햇볕에 일주일 정도 식히면 되고 그늘에서는 2주 이상 자연 건조시켜야만 항산화 효과가 늘어나게 되며 오랫동안 보관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하루 20g 정도의 감초와 대조를 첨가하여 물 1.5L를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이나 반량이 되게 푹 달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서너 컵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약물을 식후에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물 1L를 붓고 재탕을 해서 끓이시면 되고 여름철에는 변질이 잘 되므로 이틀 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노관주 열매와 하늘타리 뿌리인 과루근을 각 10에서 15g을 배합한 후 물에 달여서 하루 두세 번에 나누어 끼니 뒤에 먹고 간암 치료에 효과를 본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까마중과 석창포 천마 등을 배합해 먹고 치료가 된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석창포는 3~6g을 물에 달이거나 분말로 하루 두세 번에 걸쳐 나누어 먹고 암세포를 완전히 죽이는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재를 구해서 먹는 분들은 수입산에 특히 주의하시고 이 중에서 중국산은 오히려 세슘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노관주나무 열매는 특별히 밝혀진 유해한 독성물질은 없었으나 하루 적정량을 꼭 지키셔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 정량을 어겨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 인체에 해롭게 작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